건강보험공단과 한국사회정책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15회 사회보장국제학술대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건보공단에서 열립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6개 국가 150여 명의 사회보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포용국가 등을 주제로 17개 과제에 대해 진행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포함해 사회정책 전반의 미래 과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데 집중됩니다.